이야, 여행도 가고 좋겠다. 아, 나도 아가씨 때는 여기저기 많이 다녔었는데. 어머, 이 시간에 왜 전화하셨지? 예, 선생님. 아, 어머님, 상민이랑 상우가 좀 아파서요. 예? 어머. 네. 상민이, 상우 둘 다요? 아까 유치원 올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아프다면서 막 우네요. 상민이, 상우 둘 다 데리고 일단 병원에 왔는데 계속 엄마를 좀 찾아서요. 빨리 와보셔야 될 것 같아요. 바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? 아, 제가 지금 회사여서요. 아, 그러세요? 예. 네. 아니요, 일단 알겠습니다. 바로 연락드릴게요, 선생님. 예? 예? 어, 여보. 어, 왜? 아, 병원 좀 가줘야 될 것 같아. 애들 아프대, 지금. 나 회사잖아. 당신이 가. 아니, 당신 회사인 거 나도 알지. 아, 지난번에도 내가 애기들 때문에 반차 썼잖아. 아, 나 곧 회의 시작해서 안 될 것 같은데. 회의? 정말 중요한 회의여서 그래. 아니야. 됐어. 아, 됐어. 애는 나 혼자 낳았지. 아니야. 어, 나 혼자 났어. 왜 또 말을 그렇게 해? 됐어, 끊어. 아, 일은 지만. 오빠, 나 시원한 물 좀. 어. 아, 씨. 일은 지 혼자 하지. 어, 어머니. 어, 아가. 아, 예. 쌍둥이 잘한다. 아니, 아, 혹시 지금 오늘 모임이 있어갖고. 아, 바뀌세요. 잠깐 나왔다. 아, 오늘 모임이셨구나. 맞나? 아, 지금 밥 먹는다. 어머, 식사 중이세요? 어. 아니, 아니요. 아, 식사하셨나 해서. 니도 밥 잘 챙겨 먹고. 예. 예, 들어가세요. 어이. 예. 여보세요? 딸, 웬일이야? 엄마, 아, 왜 전화했긴? 또 애들 아파? 아, 병원 좀 가줘야 될 것 같아, 애들 아프대. 어쩌냐? 어, 아, 둘 다. 자네 그 병원? 아, 거기 말고. 그 어린이집 뒤에. 나도 지금 병원인데. 엄마 병원이야? 엄마 왜 병원이야?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. 아, 그걸 왜 지금 얘기해? 그냥 이거 검사 금방 끝나니까. 아, 됐어. 내가 알아서 해. 내가 알아서 해. 끊어. 아, 자기야. 네. 자기 절대 결혼하지 마. 아무도 결혼하지 마. 아무도 하지 마. 이런 일 한두 번도 아닌데. 근데 매번 잘 모르겠어요. 이렇게 하면서까지 회사 다니는 게 맞나 싶어요. 아이가 아픈 상황에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대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. 직장에서 뛰쳐나갈 수도 없고, 아이는 아이대로 제대로 내가 보호하지 못하고, 또 일은 일대로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사실 아이에 대한 주책감과 내 일에 대한 낮은 자존감, 이런 것들이 함께 묶여 있어요. 아이에 대해서 주책감 갖지 마라. 이유는 간단해요. 아이와 함께 놀아지는 시간의 양도 중요하지만 질이 훨씬 더 중요하다. 주책감을 갖는 게 아니라 자부심을 심어줘라. 엄마는 엄마 일을 하는 거야. 너는 너의 일을 하는 거야. 일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셔야 돼요. 그러면 아이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엄마의 자부심과 내가 앞으로 하게 될 미래 일에 대한 자부심도 함께 가져가게 될 겁니다.